오른쪽 이어폰은요 그쪽이고요. 왼쪽은 그쪽입니다. 오른쪽을 들고 컨트롤 하겠습니다. 이 녀석은 누르고 있게 되면 다음 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는 컨트롤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. 그래도 이제 뭐 겨울철에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바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게 더 편하겠죠. 그죠? 되죠? 실질적으로 뭐 두 번 누르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한 번만 누르고 꾹 누르고 한 1초 조금 지날 때쯤에 바로 바뀝니다. 이렇게 편하죠. 이 녀석은 오른쪽 왼쪽이나 더블 클릭으로 음성 명령도 지원합니다. 딱 누르게 되면 음성 명령 지원했죠. 지금 동네 좀 찾아줘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죠. 네, 충전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두시면 바로 충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편하죠. 그리고 충전 포트는 C포트로 되어 있죠. 그래서 뭐 일반적인 스마트폰 C포트죠. 이렇게 C포트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연결이 같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있는 C타입 충전 케이블로 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음악 청음에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 녀석을 듣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태는 약간 저음이 부스팅된 것처럼 약간 들려요. 그러나 이제 올라운드 사운드라고 하죠. 일반적인 올라운드 성향을 갖고 있는 이어폰 타입처럼 약간 이제 중음보다는 고역대와 그리고 저역대가 부스팅이 된 느낌이 많이 들립니다. 다음 곡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곡은 카르마 인데요. 네, 일단 저역대가 좀 비트가 좀 좋다. 비트가 좀 잘 살려져 있다. 비트가 잘 살려 있고 이제 고역대에 날카롭지가 않아요. 많이 날카롭다라기보다는 좀 시원한 감이 있어. 그리고 조금 중역대는 약간 좀 이렇게 사그라든 것처럼 들리는데 일단 비트적인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저역대를 좀 많이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음질을 자랑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왓슨. 기타 사운드가 양옆으로 좀 많이 퍼트려진 걸 보니까 확실히 이제 고역대도 어느 정도 많이 생각해서 만들었다.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.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올라운드 사운드는 맞아요. 확실히 듣기 좋은 올라운드 사운드에 솔직히 3만원대인가 이 녀석이 되게 싸죠. 저렴한 녀석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. 소리로서는 가성비가 좋고 약간 뮤토리랑 느낌이 좀 비슷하기도 해요. 약간 뮤토리랑 느낌이 비슷한 사운드가 들리기도 한데 뮤토리보다는 약간 중역대가 좀 약간 없어 보인다. 그러나 저역대는 뮤토리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. 굉장히 저역대가 듣기 좋게 튜닝이 됐네요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현재는요 하빗 i98 이어폰을 통해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는데요. 여보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하나 둘 셋 넷. 짜장면 350만 그릇 갖다 주세요. 하나 둘 셋 넷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하나 둘 셋 넷. 여보세요.